오늘 이제 푸시아웃 드리블 인앤아웃이랑 비슷한데 얘는 그냥 바깥으로 미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을 캐치해가지고 무작정 드리블을 치면서 1대1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중에는 깔끔하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공격 옵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푸시아웃 드리블인데, 자, 저희가 공을 캐치하고 나서 보통 공격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잽스텝, 뭐 스텝 넣고 빼고 뭐 슈페이크 다 하잖아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이런 동작에 비해서 준비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잡고 있다가 빵! 밀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을 밀어주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초 작업부터 연습할게요. 인앤아웃과 다르게 V 드리블은 그냥 뾰족하게 V 형태로 이렇게 밀어내고 끌어내고 하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배꼽 이상 넘어오면 안 돼요. 크게 가는 게 아니라 배꼽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한번 해볼게요. 네. 앞에 보시고 드리블 낮춰가지고, 자, 이번에는 V 드리블하고 크로스오버해서 계속 양손 번갈아 하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크로스, 하나 둘 크로스, 하나 둘 크로스, 하나 둘 크로스. 자, 왕복 10개 해보겠습니다. 준비. 네, 드리블 무릎 아래서 날카롭게 강하게. 끝.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놓고 수비 앞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서로 달리기 시작밖에 안 돼요. 왜냐면 같이 출발하니까. 그래서 약간 허를 찌르는 느낌으로 드리블을 할 거예요. 허를 찌르는 느낌으로. 하나 둘 약간 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비수가 약간 릴렉스 될 때 순간적으로 드리블 빵빵 이런 식으로 한번 템포 버텨주고 퉁퉁. 자, 왼손. 자, 이번엔 그럼 발을 갔다가 들어왔다가 정확하게 볼게요. 밀고 잡고 강하게 밀어주세요. 바깥으로 강하게 밀고 잡고. 자, 이번에는 밀고 크로스 잡고예요. 하나 둘 캐치. 자, 이것도 한번 7개씩 해볼게요. 오른손 준비. 밀고 잡고, 밀고 잡아주시고 손으로 캐치. 오케이. 시작. 밀고 땡기고, 밀고 크로스 잡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 트래블링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몸에 배어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피벗 발을 잡아놔도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밀고 가면 되니까 트래블링을 좀 더 방지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왼발을 피벗발로 설정해놓고 밀고 땡기고 렉스루, 밀고 땡기고 마지막에 스텝이 앞으로 나가면서 렉스루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리셋. 하나 둘 리셋. 5 4 3 2 1. 그만. 마주보고 그냥 막 쓸 거 막 티를 내면 안 돼요. 완전 얘를 릴렉스 시켜놓은 다음에 들어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딱히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연기를 하면 돼. 뭐 슈페이크, 셉스텝 천천히 하다가 팡! 들어가도 되고 또 팡! 들어가도 되고. 스텝이랑 동시에 밀고 헤이, 밀고 빵! 헤이, 밀고 끝. 하나 끝. 아, 나이스. 밀고 1 2. 아, 좋아요. 강하게. 스텝 길게. 메이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빠르게 하나 둘 셋. 오케이. 굿샷. 오우,
옆으로 밀어줄게요. 확실히. 확실히 밀고. 오케이. 네. 스텝이랑 같이 옆으로 밀고. 둘, 셋. 나이스. 오. 밀고. 오케이. 밀고. 자, 제자리에서 미는 게 아니라 이제 밀면서 옆으로 살짝 이동할게요. 우리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했던 것처럼. 하고 나서 제가 와버리면은 크로스. 안 오면은 돌파. 고. 오케이. 크로스. 나이스. 나이스. 옆으로 밀고 크로스. 오케이. 나이스. 아, 원 풀렸어요. 굿. 나이스. 굿샷. 굿샷.